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을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신나게 기쁨으로 여러분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안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버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 우리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든 것, 우리의 어려운 마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사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사랑을 그 회복의 사랑을 우리 지금 느끼기 원한다고 지금 다같이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밀한 일들이 행해짐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고통에 울부짖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 입은 모든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자정의 기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세상의 온갖 불의와 위정자들의 부정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가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서부와 남부의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주님의 자비하심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온갖 부정과 불행의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몸 되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매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들과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웅피어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러한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약함 속에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 학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대학의 교회 건물 폐쇄 결정에 따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 장기화로 인해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타카에 새로 오시는 가정이나 신입생이 있으면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기온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시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유세종 탕민의 성도님 가정이 코넬에 오셔서 새롭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멀리서나마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어가는 좋은 가을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릴 텐데요. 포닥으로 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유세종 탕민의 부부시고요. 영우와 영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가정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가을에 또 코넬의 귀한 가정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내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믿음 생활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원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아들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느님의 전성서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아멘. 어릴 적에 연을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이 좋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실이 얽혀 있어서 엉망이 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신나게 나가서 노는데 나가 놀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실도 팔지 않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얽힌 것들을 다 잘라버리면 연을 날리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얽힌 실을 가만히 풀어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문제들이 얽힐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말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슬기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난국을 타개하고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더 부강한 나라로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때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요. 그들이 죽으면은 어려움이 닥쳐와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43년 동안 제국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이 바벨론도 급속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은 이 562년부터 이 539년 한 23년 동안 바벨론 역사를 보면요. 네 명의 왕들이 공식적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번이나 이 가족들의 이 왕위 잔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벨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제 그런 역사를 나누게 될 텐데요. 1절 보시면은 이 벨사살 왕은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은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설명들을 보면서 이 벨사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벨론의 공식적인 역사를 기록한 이 바벨론 역대기를 보면은 벨사살이 왕이 아니고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이 성경 말씀이
가공된 기록물이라고 소리를 듣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발굴된 이 고대 점토판이 하나, 점토판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독했을 때 이 벨사살은 이 나보니두스의 이 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이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요, 그 점토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제국의 몰락을 맞이한 이 비공식적인 이 바벨론의 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보니두스가 이 아들을 대신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 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자기 자신은 이 전쟁을 하러 이 도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대신 필요했는데 그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아들을 그 자리에 두고 이 전쟁터로 떠났던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이 나보니두스가 역대 왕들이 섬긴 바벨론의 마르둑신을 버리고 달신을 섬기려는 종교 정책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원성을 사서 밀려났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벨사살이 도성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적들은 지금 이 바벨론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연합군이 되어 있는데 잔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술잔치를 벌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당시에 도성 가까이 와 있는 이 메대 그리고 바사의 연합군과 이 대대적인 전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멀어진 이 신하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 도성을 방어하고 또 마지막 전의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축제를 벌였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군인들이 모여서 이 축제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귀족들이 모인 것으로 보아서 조금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나보니두스는 연합군에 패해서 지금은 이 성에서는 축제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아버지는 전쟁에 패해서 다른 성으로 도피해 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성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축제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적들에게는 이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백성들의 이 동요를 막으려는 뭐 그런 전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를 앞두고 이런 여유 있는 잔치가 또 가능했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덕택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성을 건축할 때부터 굉장히 높고 또 두꺼운 성벽을 삼중으로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에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 성벽 주위를 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해자를 두어서 이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에 엄청난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은 나라를 점령하고는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절시키고입니다. 그리고는 귀한 것들을 이 도성으로, 바벨론 성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바벨론 성은 굉장히 부유했고 그 주변에는 모든 것이 싹 쓸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적에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비록 이런 인간의 철저한 노력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해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13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3장 18절에 의하면요, 그 군대가 메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미리 예언을 해둡니다. 그리고 13장 19절에서는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게 될 것이다. 완벽하게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사야 47장 11절에서는요,
그들의 멸망을 또 다른 측면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7장 13절은요, 그 많던 하늘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보는 자들도 임할 멸망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은 아무도 예상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모습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짜여진 하나님의 극본대로 진행되는 역사는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들러리로 자기들이 쓰였다 해서 매우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정해두신 대로 진행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행되는 역사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도록 앞으로 내가 선택할 이 시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되고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날에 대한 이 정보를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0절은요, 주의 말씀을 자신 앞에 두어서 성실한 길을 늘 택하였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절 보시면요,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으면, 이렇게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벨사살의 두 가지 그의 선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시면은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잔치를 벌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에서 1차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 성전 기물들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이 죽기 훨씬 앞에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562년에 그가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가 가져왔던 그 기물들을 보관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그것을 사용했다라고는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의 뒤를 잃은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 제가 아까 공식적으로 4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죽자 에울머르닥, 그리고 네리글라살, 그리고 라바시마르두, 나보니두스, 이렇게 4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한 24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요. 이들 역시 이 성전 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이 벨사살 왕 역시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때가 대충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학자들은 그때가 한 594년 정도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마지막 해인 539년까지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요,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가져와서 썼다라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갑자기 그것도 이 나라의 절대 운명을 앞두고 있는 이 왕의 마음에 성전 기물이 생각났던 것은 참으로 기이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것이 생각났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또 아무리 생각이 나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바빌론이 타국을 무너뜨리고 가져온 이 전리품이긴 하지만은 일국의 신을 섬기던 이 성전의 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왕들도 성전에 쓰던 기물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했지 않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 비록 유다를 패망시키긴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 바빌론에 걸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이 왕궁에서만 그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바빌론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벨사살 왕도 알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잘 품어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력은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도 그대로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죽자 그의 아들이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들 에월머르닥이 잡혀온 유대 포로민들에게 굉장히 대우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52장 우리 31절부터 34절에 의하면은 이 에월머르닥 왕은 포로로 잡혀온 요약인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유다 왕으로서의 그 직위를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전혀 몰랐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대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62년에 그가 느부갓네살이 죽는데요. 그가 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한 549년입니다. 그래서 이 왕위에 오를 때 그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 한 13년 후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가 몇 살의 왕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서 이 다니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충분히 자라면서 들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또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22절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술잔치에 나타난 이상한 손이 쓴 글을 해석하러 왔다가 이 벨사살에게 해주는 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벨사살을 향해서 느부갓네살 때 일어난 일들과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다 알고도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의 이 두 가지 이 차이점이 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우리가 4장에까지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과 오늘 이 5장에 나타나는 이 벨사살 왕의 뭔가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실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이 다니엘서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편에는요, 이 벨사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성전 기물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22절에서 이렇게 알고도라는 그 단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벨사살 왕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도 자신들이 굴복시킨 나라의 신일 뿐이라는 이 교만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은 이 경고를 보고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몇 군데에서 보았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벨사살은요,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가 그런 행동을 취한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명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어느 날 갑자기 마르둑 신을 버리고 달 신에 꽂혀서 다른 신을 섬기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 귀족들로부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벨사살은 이런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인생 최대의 도박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 성전 기물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이 요아를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 준 이 마루둑을 아버지와는 내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은 섬긴다는 것을 많은 신하들과 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라가 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또 자신의 왕권을 유지시키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벨사살은 지나온 시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제국의 왕좌에서 물러나게 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이 성전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최고의 모욕을 주는 행위를 스스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4절을 보시면요. 이 성전기물들을 가져와서 이 술잔으로 사용하고 마신 후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그냥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그 의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온갖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규합하려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죠.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얻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돈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 후원자로 삼기 위한 이 고도의 정치적인 책량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과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섬기느냐, 나는 이것을 섬긴다, 야 우리 함께 한번 그 우상들에 대해서 같이 나아가자,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들은 비록 다를지라도 이 정치적으로 뭔가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 신들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의 이 나약함과 패배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이 벨사살은 아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반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성공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도 이런 위험이 자리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휘두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 그런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7절에 보시면요, 업신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걸 만홀이 여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잘 알고도 조롱했던 이 벨사살 왕에게 딱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벨사살은 그렇게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지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 교만을 넘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서운해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캠퍼스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곳을 돌아보시면서 마음이 서운해하시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캠퍼스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도마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칼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종교로 끄집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낮추어서 이제는 종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meaning, 의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제대로 선포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편 1장 1절에 가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교만을 넘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시대의 사조와 철학, 이론, 가르침, 아이디어들을 알아야지요. 그러나 성도는 따르지는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사역을 해오던 라비 제카라이어스 기독교 변증학자가 올해 지난 5월 달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태어나서 철학과 종교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지성인들을 오만의 자리에서 앉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던 변증학자였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들이 한 20권 정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 가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신입생들에게 한 가지 책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책 제목은 기독교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면 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2017년도에 번역된 책이고요. 엔센티아에서 이렇게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을 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서 이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진 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또 실망을 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치유와 또 그들 속에 있는 이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사서 다른 분에게도 한번 권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교회 바깥 분들은 믿지 않기에 하나님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은 없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2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이여, 여기 보시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요,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합니다. 다 알고도 라는 단어와요, 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아직도 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또 아니면 다 알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섬기며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또 한번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것이 13절입니다. 여러분 22절과 13절이 이 벨사살의 민낯을 드러보내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요, 이 벨사살 왕이 그의 앞에 온 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그냥 다니엘이냐가 아니라 그 다니엘이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은 다니엘을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선뜻 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니엘을 몰라도 되고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그 신하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포로 잡혀온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억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나 보십시오. 이 벨사살이 하는 말 중에 보시면요, 그 다니엘이라는 말에서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은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몰랐을지라도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전 바빌론에게 소문이 났던 그 다니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23절은요, 다시 한 번 더 이 세 가지를 그의 선택에 잘못된 것을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성전 기구를 이 술잔으로 사용하는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라. 그런 메시지겠죠. 두 번째는요, 어린 아이들도 하지 않을 금, 은, 구리, 쇠나무로 만든 죽은 신들을 찬양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어린 아이들도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도 믿지 않는 이 오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라는 시편의 말씀도 보았는데요. 참 이 교만과 이 오만 참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항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세상에 사람일지라도 마지막으로요 이런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비록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런 세상의 사람일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기억 속에 아니면 그들의 경험 속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 벨샤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자 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힐 만큼 두렵고 떨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조금 뒤에 올 그의 죽음 앞에 양심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벨샤살 왕은요. 그 손에 두려움도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그 자체도 놀랐지만은 그가 오래전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몸이 그것을 잘 표현해 준 것이죠. 다리가 떨렸고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랬겠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모습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다니엘인가를 아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양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는 좀 다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4장과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보시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왕을 한번 다시 한번 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오늘 이 메시지가 좀 더 잘 들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 벨사살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과연 이 벨사살 왕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2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절에 이 벽에 쓰여진 이 글자가 있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런 글자가 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에서 두 글자 글자에서 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메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그 해석이 번역되고 있지만요. 이것은 세워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워보았다는 것이 두 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충분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속속들이 면밀하게 세워보았다. 그를 조사했다. 이렇게 평가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자, 기회도 주어졌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요, 23절 이 하반절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선택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이 은혜 앞에 교만하지 않고 주님 무시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종교를 피하고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있는데요. 그걸 버리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는 이 신앙을 우리는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가 아닌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는 또한 선택을 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을 피하고 더 개선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 세상의 영들이 아닌 성령만을 선택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요, 이 성령을 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택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내 앞에 놓인 이 선택들을 잘 살피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개인,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많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악한 것을 택하고 죄인의 것을 취하고 오만한 자의 것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와 또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복음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팬데믹 상황이지만 삶의 좋은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한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가정들과 개인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사역지와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강건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좋은 선택을 해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